천신제잖아, 뭐 영신제잖아. 어차피 동급이야, 똑같아. 응. 그러면 천신이 높아요, 뭐 부처가 부처님이 높아요? 이렇게 막 물어봐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통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점집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네. 천신제자, 뭐 영신제자, 뭐 무슨 제자, 무슨 제자 이렇게 이제 이런 무당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네. 그게 혹시 어떤 뜻인가요? 아, 맞아. 내가 요즘에 점사를 보다 보면 네. 저 어디서 신내림 하라 그래요. 막 하면서 제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손님들이 상담 손님들이 좀 있는데요. 천신, 그 다음에 뭐 천신이 왔대요. 뭐 천신 제자, 뭐 이런 거, 뭐 영신 제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뭐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자연신, 자연신, 뭐 산신령님, 뭐또 용왕님,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도 천신이라고는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제자님들마다 제자 선생님들마다 이제 각기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야? 내 윗대에서 내가 몇 대에서 왔다, 몇 대에서 왔다, 내가 누구다, 내가 몇 대에서 왔다, 다 우리 조상님이잖아. 근데 그분들이 나는 천신제자야 하는데 그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 옆에 보면 지신도 있고, 천신이라고 하면서 천신은 우리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아까 자연신령들도 얘기했지만은 돛줄, 칠성줄 이쪽으로 타고 오신 누린 거 비린 거 정말 안 드시고 정갈하게 돛줄 잡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저는 이제 천신이라고 해요. 근데 봐라. 법당에, 신당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천신이라고 해놓고선 부처님 모셔놓고 도사님 모셔놓고 이렇게 뭐 부처님 이렇게 큰분한분 모셔놓고 그 앞에서 뭐 아침에 예배 끝나면 나가 술 먹고 저녁에 뭐 회에다가 또술 먹고 집에 와서는 그 모자르니까 집에 들어가서 먹는다고 들어오는 길에 소고기 삼겹살 사갖고 또 집에서 꿔 먹고 천신이라며.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봐봐, 우리 영매사들이 이렇게 영신제자라 했죠? 영신제자는 이렇게 조상을 좀잘 보시는 잘 보는 거, 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할 귀신을 잘 봐. 그래서 우리가 영매사라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보면은 영신제자는 이렇게 영점 보는 분. 그때 천신제자라고 영점 못 봐? 아니, 봐요. 보는데 내가 천신이다. 난 천신령님의 제자다 하면은 진짜 정갈하게 술고기 다 끊어야지. 맞잖아요.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천신 제자라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려야 되는 정말 그런 가려야지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당에 보면은 나도 도사님 계시고 불사할머니 계시고 뭐또 이제 뭐 불사님 계시고 뭐다뭐 장군 신령님 다 계시잖아요.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우리 조상님들이라고. 근데 이제 어느 주력으로 좀 내려오셔서 이렇게 돌을 닦고 계시나. 그럴 때 우리 이제 돛줄을 갖고 이렇게 우리 몸주에 이렇게 서리셔서 돛줄로 내가 요번에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하면은 우리 제자들도 술고기 안 먹어요. 천신 제자나 뭐 영신 제자나 어차피 동급이야, 똑같아. 그러면 천신이 높아요, 부처가 부처님이 높아요? 이렇게 막 물어봐. 신은 동등한 거야. 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동자 애기시니까 아예 애기니까 못 보겠네. 아 그것도 아니고. 어차피 동자님도 신이야. 그만큼 그쵸. 공부하고 닦고 내려오신 분. 신은 높고 낮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요즘에 너 천신 들어왔어. 천신 들어왔어. 너 지금 신내림해야 돼. 신내림해야 돼. 큰 신만 이렇게 던지면은 그냥 아 내가 큰 신이구나. 그쵸. 내가 이길안 가면 안 되겠구나. 막 이래. 근데 나한테 천신제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다고.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죠?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벌써,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. 알코올 중독에. 거의. 술 없으면 하루도 못 가, 이 양반들. 천신이라면, 천신이 몸에 확 있다며. 근데 이 양반들 봐봐라. 술 먹고 막 그래. 잘 먹고.
가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.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. 정말로 천신영님들 모시고 있는 분들, 진짜 정갈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어. 부정말 딱 쓰고. 응.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, 네. 뭐,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. 다음에 또 이거 이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정갈하게 내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. 네. 오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